진짜.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데시벨의 비명을 지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난 그것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잔인하네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육식도 안 되고 채식도 그렇고. 하여 있는 것들에게는 뭐 우리가 느끼지 못한 감정들이 다 호흡에 숨어 있겠죠. 다 생명체인 거야 진짜로. 항상 그래서 조심히 다뤄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, 그 화분할 때도 늘 좋은 말만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. 그래도 채소 드시기 전에 미안하다. 미안해. 미안해. 들어간다. 주워보시게 미안해. 네, 지금 집들이 잘 하시면서 펀치의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.